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비음 운모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는 휴대하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다닌다.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엔 발음입니다. 할때 혀가 완전히 입천장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완전히 닫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조금 있다가 성모를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운모는 NNG는 원래는 자음입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특별하게 옛날 시에 그것들이 가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자음으로 인정을 하면 자음이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음절 가운데 자음은 유일하게 NNG만이 뒤에 옵니다. 나머진 전부 모음만 옵니다. 따라서 NNG를 하나로 묶어서 운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비음 운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발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날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앙. 네, 읽어 보십시오. 네, 지금 날 보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할때 입을 좀더 크게 벌려줘야 됩니다. 아해 보십시오. 네, 그 상태에서 응을 냅니다. 앙. 앙, 네, 지금 입이 닫아지는데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에서는 앙할때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합시다. 중앙청. 중앙청. 하면 중앙 할때 입을 닫습니다. 상점 해봅시다. 상점. 상점. 네, 상점에도 상점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상은 어떻게 끝나냐면 응으로 끝납니다. 상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앙은 끝까지 앙으로 끝나야 됩니다. 앙. 네, 발음이 끝나고 입을 닫습니다. 또한 가지는 앙 발음을 할때 갈수록 입을 벌리게 되겠죠. 앙 하니까 끝에 갈수록 음의 강세가 주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훨씬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앙. 네, 입을 더 벌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입을 닫지 마십시오. 턱이 자꾸 올라가죠? 이것이 한국인의 앙 발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닫지 마십시오. 발음이 완전히 끝나고 턱을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앙. 그 다음에 닫습니다. 앙. 그 다음에 닫습니다. 지금 앙 했거든요? 선생님, 이 발음 어때요? 네, 아가 길어야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앙 이렇게 써놨어요. 갈수록 약간 크게 내는 느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어는 갈수록 약해지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갈수록 크게 발음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아에서 아와 엔지 엔지는 아만이 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어는 모음이 길어야 됩니다. 따라서 앙 이게 아니라 앙 하고 아가 길게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앙 앙. 좋은데요. 지금 엉으로 주장하면 엉으로 들리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고 혀를 연육 아래에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혀의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앙 발음이 시원하게 납니다. 다시 합시다. 앙 앙. 좋습니다. 앙. 앙.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아가 목에서 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앙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앞에서 아가 나야 돼요. 앙. 앙. 좋습니다. 더 벌리십시오. 앙.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입을 많이 벌린 것 같죠? 많이 벌린 것 같죠? 사실은 많이 벌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국 영화를 보시면 배우들의 입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벌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중국 영화도 입이 굉장히 벌어지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인 우리가 어색할 뿐이지 중국인이 볼 때는 자연스러운 발음입니다. 그다음에 앙. 지금 입이 더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앙 하고 떨려 나왔죠? 기침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떨려 나오냐면 공기가 약해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예, 배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횡격막, 가로막이 올라가서
폐를 압박해 줍니다. 그럼 공기가 힘차게 나옵니다. 다시 해봅시다. 앙. 앙. 너 지금 엉이라고 그랬어요. 입 더 벌리십시오. 앙. 앙. 그 정도 벌려야 됩니다. 입 닫지 마시고. 앙. 앙. 다시 합시다. 앙. 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닫습니다. 아까보다 입을 굉장히 많이 벌린 것 같죠? 많이 벌린 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정상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앙. 앙. 네, 다시. 앙. 좋습니다. 발음이 끝나고 닫습니다. 이제 선생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앙. 네, 한번 더 해주시죠. 앙. 네, 선생님 발음 보시면 입이 발음이 끝날 때까지 절대 닫혀지지 않습니다. 이 닫혀지는 현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발음 한번 해봅시다. 앙. 앙. 네, 입이 한국은 닫혀지죠. 앙. 앙. 네, 앙앙 울었다 해보십시오. 앙앙 울었다. 엉엉 울었다. 엉엉 울었다. 입이 닫혀지죠. 네, 그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틀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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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을 항상 크게 벌려주시고 혀를 연육 부근에 깔고 혀의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발음하십시오. 혀가 이렇게 떠 있으면 엉 하는 발음이 나옵니다. 제가 약간 혀를 이런 상태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혀를 가만히 두면 가운데가 약간 나오겠죠. 혀를 아래로 보내긴 보내지만 혀의 가운데가 나오면 이런 발음이 납니다. 엉, 엉, 엉. 좀 답답한 소리가 나죠. 선생님 답답하게 들리죠. 이거를 혀의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혀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발음해주면 앙, 앙 하는 발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두 가지 발음이 달라요? 다른 건 느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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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못 느끼는데? 굉장히 아주 미세하네. 이거 되게 못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느껴질 만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혀가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 갈수록 힘을 약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됩니다. 앙,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입은 벌리고 혀도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면 어떻게 들리나 들어보십시오. 앙, 앙. 점점 힘이 약해지죠. 이건 중국어 앙 발음이 아닙니다. 갈수록 강하게 발음해 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영어의 모음은 그렇게 갈수록 강하게 발음이 됩니다. 입을 열면 한국어는 중, 앙, 청, 중, 앙, 청 이렇게 점점 약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약간 강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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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틀리는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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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더 벌리십시오. 앙. 앙. 뭐가 틀렸죠? 자, 우리 중앙청 발음해 봅시다. 앙. 앙. 중앙청은 그 중에 어느 것으로 납니까? 아가 짧죠? 중, 앙, 청. 이런 말이 한국어에 없어요. 중, 앙, 청. 앙. 아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모음이 절대적으로 길어야 하니까 앙 하면 틀립니다. 앙. 이렇게 발음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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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입을 닫습니다. 다음 봅시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들어가면 이양. 같이 합시다.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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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는 원래 강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를 여러 개 써놓은 이유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음이. 그런데 한국어를 봅시다. 양고기. 해보세요. 양고기. 양고기 하면 이 발음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양고기. 거의 안 들리죠? 제가 들리도록 해볼게요. 양고기. 여러분 해보세요.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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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하면 이 발음이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야자수, 양고기 이렇게 발음해요. 중국어의 이양은 어떠냐면 이 발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상대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한국인에게는 아주 강조해서 제가 가르치는 셈입니다. 해봅시다. 이양, 이양, 이양.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양.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양. 네, 보시면 이 발음을 할 때 입이 다물어져서 이 상태로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양, 이양, 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양. 지금 이가 들어가니까 아가 어가 됐어요. 이영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를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이양, 이양. 좋습니다. 입 닫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양. 그래도 이영처럼 들리는데요. 혀의 가운데를 이렇게 놓도록 해보십시오. 이양. 이양.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양. 좋습니다. 입을 빨리 닫지 않으면 좀 더 좋은 발음이 납니다. 지금도 입이 충분히 벌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양.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까? 네, 지금 발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입을 너무 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한국어에 그 발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이 가장 자연스러운 중국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도 입을 벌리십시오. 해보세요. 이양. 이 발음이 안 났어요. 다시 이양. 이양. 이를 좀 더 강조해 보세요. 이양. 이양. 이를 자 이만 해봅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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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이양.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입 다물지 마시고 입을 더 벌리십시오. 지금보다 한 1cm 더 벌려야 돼요. 네. 이양. 이양. 됐어요. 지금 너무 많이 벌렸다는 생각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보다 조금 더 벌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양. 이를 좀 더 강하게 해보세요. 양. 좋습니다. 입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더 벌려보세요. 양.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발음입니다. 아까는 많이 벌린 것 같지만 좀 부족했어요. 다시 합시다. 양. 양. 좋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십시오. 그 다음. 양. 예. 지금 웃느라고 빨리 다물어졌어요.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이양. 이양. 입 닫지 마십시오. 지금 입 닫았죠? 닫지 마십시오. 이양. 이양. 예, 그렇게 계셔야 됩니다. 응 발음도 정확히 나야 돼요. 다시 한번. 이양. 이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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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음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본인에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안 느껴지죠? 이 NG 발음이 쉬운 것 같지만 한국인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앙청을 다시 해봅시다. 중앙청. NG 발음을 정확히 해봅시다. 중앙청. 중앙청. 잉어. 잉어.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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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발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발음한 적 없죠? 예, 청양 고추 할 때 청양 한 적 없어요. 잉어 한 마리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NG 발음이 한국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양 할 때 응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NG 발음은 강조해도 좋을 만큼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이양. 이양. 이가 안 나. 이제 같이 해도 좋습니다. 이양. 이양. 그래야 됩니다. 지금 NG 발음이 나에게 들렸어요. 옆에도 들렸죠. 본인에게도 들렸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양.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이양. 예, 다 좋은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와 아가 떨어졌어요. 이양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 이와 아를 붙여야죠. 이양. 이양. 이가 줄어들었어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합시다. 이양. 이양.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이양. 좋습니다. 그리고 발음 끝나면 턱을 닫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양. 예, 지금 아가 굉장히 길지요? 아가 길지요? 그래야 합니다. 다시 같이 합시다.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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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틀린 발음 연습합시다.
이 발음이 안 들리면 틀린 발음이에요. 해봅시다. 이양. 이양. 바로 턱을 다듬읍시다. 이양. 이양. 틀렸습니다. 또 하나. 이양. 해보세요. 이양. 왜 틀렸죠? NG가 길었어요. 이 아보다 NG를 제가 길게 발음했어요. 발음했어요. 우리 틀린 거 흉내냅시다. 양. 양. 입을 닫아도 틀립니다. 입 닫아봅시다. 양. 양. 틀린 발음입니다. 항상 어떨 때 틀린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합시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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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음만 정확히 내면 앞에 우만 붙여주면 됩니다. 해봅시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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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은 NG 발음만 정확히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어 해봅시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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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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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크게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크게 하셨어요. 네, 어를 보시면 아주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합시다. 엉엉 울었다. 제 턱을 잘 보십시오. 엉엉 울었다. 제가 한국어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입을 안 닫습니다. 엉엉 울었다. 엉엉 울었다. 어느 것이 더 한국어죠? 입을 닫는 것이 한국어입니까? 안 닫는 것이 한국어입니까? 닫는 것이 한국어답죠? 그러니까 엉엉 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엉엉 울었다 해서 엉 발음이 끝나기 전에 턱을 올리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엉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 엉 하고 입을 닫아요. 엉 하고 입을 닫습니다. 중국어는 그게 아니라 발음이 끝날 때까지 개구도 입 벌리는 정도를 유지해 줍니다. 보세요. 엉. 엉. 자,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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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는 어 발음할 때도 입을 상당히 벌려줘야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어 발음 연습 많이 했죠. 해봅시다. 어머니. 한국어 어머니. 정확한 발음은 어머니. 엄마. 엄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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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중국의 어는 한국어의 여러분이 습관상 하는 어 발음 할 때의 어보다 1cm 이상 더 벌려줘야 합니다. 엉. 그리고 발음이 끝날 때까지 닫으면 안 됩니다. 엉. 엉.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엉.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엉. 네, 입을 저 정도 벌리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엉.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엉. 좋습니다. 입이 자꾸 닫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1학년 여러분이 이 발음을 연습할 때는 입을 갈수록 약간 벌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엉. 엉. 약간 벌린다고 생각하면 일정한 개구도, 입 벌리는 정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엉. 다시. 엉. 좋습니다. 엉. 엉. 예. 어 소리가 너무 목에서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혀의 가운데 부분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낸 소리를 내가 흉내를 내면 엉 그랬어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어를 어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음을 냅니다. 엉. 엉.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엉. 네, 좋습니다. 그다음. 엉. 지금 예, 숨이 안 나와요. 근데 아니 그런 경향 많습니다. 많은데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쭉쭉 안 나와서 그래요. 자, 이 연습합시다. 후, 후, 해보세요. 공기를 길게 밀어내십시오. 예, 중국어는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계속 공기가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 해보세요. 네, 이것을 항상 의식하도록 연습하십시오. 왜냐하면 중국어 음절은 자음이 있거나 없거나로 시작해서 끝까지 모음입니다. 되겠습니까? 모음은 폐를 출발한 공기가 계속 성대를 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많이 내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십시오. 네,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엉. 예, 낮을 약간 높여보세요. 엉. 예, 톤을 좀 높여봅시다. 엉.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엉.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엉. 네, 입 빨리 닫지 마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닫았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면 휴가 상태에서는 빨리 닫혀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엉. 네, 한참 있다가 닫아주십시오. 한참 있다가 닫는다고 해도 한국어의 영향 때문에 빨리 닫게 돼요.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발음합시다. 잉. 아, 이 발음은 선생님 발음을 먼저 들어보십시다. 잉.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잉. 네, 이와 엔지가 합쳐집니다. 네, 이 발음은 사람의 혀의 앞에서 나게 되고 앞부분에서 이 발음이 나죠. 해보세요. 이. 네, 응은 뒤에 혀뿌리에서 나게 됩니다. 응 해보십시오. 응.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가운데를 거치게 됩니다. 발음이. 이 가운데는 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인들은 이영, 이영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발음도 북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표준 발음만 연습합시다. 어가 없이 그냥 이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 이영, 이영. 네,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이영. 좋습니다. 잉. 좋습니다. 입을 좀 담으시고 잉. 잉. 그러셔야 됩니다. 아까하고 혀 위치가 다르셨죠? 혀가 좀 올라가고 혀에 약간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혀에 약간 힘을 넣어봅시다. 잉. 잉.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잉. 예, NG가 너무 길어요. 이를 길게 하고 NG를 좀 짧게 해보세요. 잉. 잉.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안 선생님? 예. 칭찬받았습니다. 다음. 잉.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잉. 좋습니다. 잉. 예, 다시 한 번. 잉. 좋습니다. 지금 배 공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어려운 발음이 있습니다. ONG인데, 이것을 그냥 옹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표준 발음은 입을 오 발음해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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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세요. 오. 오. 이 상태에서 우를 냅니다. 우, 우, 웅, 웅, 웅. 그것이 좋은 발음입니다. 한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웅. 다시 한번 해주시죠.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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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시면 선생님께서 옹 하셨습니까? 웅 하셨습니까? 네, 우 쪽으로 들리죠? 중국어의 약간 오래전의 발음은 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면서 옹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옹으로 가지는 않고 오를 발음한 상태에서 우를 내는 형식입니다. 해봅시다. 웅. 웅. 잘 들어보시면 NG보다 우 발음이 길어야겠죠? 해봅시다. 웅. 웅. 네, 해봅시다. 옹.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옹. 지금 입을 약간 동그랗게 해보실래요? 옹. 네. 오. 오. 옹. 옹. 좋습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선생님? 네. 이제 해보세요. 옹. 좋습니다. 지금 좋은 발음입니다. 입술 모양도 좋습니다. 자, 오 해보세요. 오. 오. 그대로 계세요. 거기서 웅을 냅니다. 웅. 웅. 웅 하니까 NG가 길잖아. 네. 웅 했죠? 그게 아니라 엔진은 짧고 우가 길어야죠. 웅. 웅. 좋습니다. 다시 한번. 웅. 좋습니다. 그 다음. 웅. 예, 다시 한번. 웅. 좋습니다. 다시 한번. 웅.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요. 이 공기를 좀 아끼는 느낌이 들어요. 입을 나오는 약간 아끼는 느낌이 드는데 공기를 팍팍 쏟아놓으세요. 웅. 웅. 좋습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웅. 예, 입술 모양이랑 아주 좋습니다. 웅. 다시 한번. 웅. 여기서 나오는 이 입술 모양이 너무 작거든요. 여기가 너무 작거든요. 조금 벌려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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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거기서 해봅시다. 해보세요. 웅. 다시 한번. 웅. 좋습니다. 입술 모양이 지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 발음은 아이가 들어간 발음입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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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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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면 이 발음에 이 발음을 내는 입 모양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연습했던 웅 이 발음이 나옵니다. 아, 저를 보시고 같이 합시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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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발음을 막론하고 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발음이 상대방 귀에 들리도록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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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십시오. 이용. 이가 약해요. 이가 안 들려요. 내 귀에 좀 더 강하게 하십시오. 이용.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 웅 할 때 입이 좀 오 발음 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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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혀가 약간 내려가 있죠? 혀가 약간 오 발음하면 내려가 있죠? 혀끝이 아래, 아랫입술 아래에 와 있죠? 그럼 입 공간이 좀 넓어져요. 여기서 우를 냅니다. 그러니까 입 공간이 적지 않은 상태의 우입니다. 이용. 이용.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괜찮습니까? 네. 다시. 이용. 좋습니다. 이용.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 예, 좋습니다. 이용. 네, 지금 혀가 입에서 너무 입의 가운데에 와 있어요. 혀끝이 오 해보세요. 오. 오 하면 혀끝이 아래 연육 부근에 와 있지 않아요? 오. 그 상태에서 우를 냅니다. 이용. 이용.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 좋습니다. 혀가 지금도 약간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내려보세요. 혀 전체를 내려보세요. 오. 오. 영어의 오 발음합시다. Bought. Bough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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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우를 내는 발음입니다. 이용. 이용.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혀가 내려와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본인도 모르네. 아까보다는 혀가 내려와서 이 구강 공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한국어를 할 때는 대개는 혀가 입의 중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대화를 해보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혀가 입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아래로 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것이 혀가 아래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는 영어 회화를 할 때는 혀가 입이 아래에 와 있습니다. 중국어도 아래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오면 뭐가 주냐면 구강이 커져서 공기가 울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이용. 이용. 예, 한번 혼자 해보세요. 이용. 예, 이거 입을 좀 크게 합시다. 입속을 이용. 이용. 우. 우.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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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공기가요 적게 나와요. 우 하고 내보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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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하실 때 손바닥을 입에 대고 공기가 푹푹 쏟아져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우 해보세요. 각자 해보세요. 손바닥을 입에 대고 우 할 때 공기가 힘차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나옵니까? 우. 잘 나옵니까? 예, 안 나오면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부터 공기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후 해보세요. 후. 예, 발음할 때 그 공기가 나와야 돼요. 이용. 이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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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우. 우. 예, 그 공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공기가 나올 수 있게 배에 힘을 주고 예, 가로막을 밀어줘야 됩니다. 이용. 이용. 좋습니다. 이용. 예, 오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이용. 이가 빠졌어요. 이용. 오 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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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해보, 그대로 계세요. 오 해보세요. 오. 오. 아니, 우리 말고, 오. 오. 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혀 끝이 아랫이빨, 아랫잇몸보다 아래에 내려가 있죠? 오. 오. 내려가 있습니까? 오. 거기서 우를 냅니다. 우. 우. 그렇죠. 공기가 여기서 간질간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발음이 나와야 돼요. 이용. 이용.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공간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공간을 넓게 항상 사용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이용. 이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비음 운모를 마치겠습니다.